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태풍이 올라올 때 찍었던 영상인데, 영상을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리고 오천항, 충남 오천항에 바람 쐬러 왔습니다. 아이고, 되게 오래된 나무 같은데. 경치도 이쁘고 나무도 아주 이뻐요. 이거 무슨 사극에 나오는 나무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바다도 이쁘고 지금 안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게 영보전인가 영보천인가 영보전이랍니다. 여기가 옛날에 요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운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영보전에 올라와 있는데, 바람이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하게 잘 불고 있습니다. 뭐 바람이 세서 비행은 힘들고, 한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캠핑도 하고, 오랜만에 형님들하고, 바람도 쐬고, 사는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좀 하고, 하려고 왔습니다. 오기를 참 잘했어요.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물이 쭉 빠졌는데, 자, 물도 빠지고, 뭐, 옛날에 무슨 관청이라는데, 굴뚝도 이렇게 작아요. 이거 굴뚝인가? 굴뚝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레전드 형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박학다식입니다. 거의 일반 상식이 굉장히 이건 뭐야 풍부하세요. 이거? 옛날 뭐라고 쓴 거야? 진효율청이라는? 이거 뭐야? 사람 살았던데? 진효율청. 빈민구제를 담당하던 곳이라는? 아, 관청이네. 추정되는 곳을 이것을 객사 선물.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군데군데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이거는 무슨 문 같은데 아치 모양으로 옛날에 성곽에 통과하는 문 같아요. 지금도 계속 바람은 불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옆에 무슨 산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왔어요. 자, 여기 전망대에 선생님, 올라왔는데, 또 유튜브 좀 경치도 헐랭이 봐. 죽입니다. 우리 헐랭이박 형님도 카메라를 열심히 찍고 있고, 자, 갯벌과 또저 벌판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마지막 산봉우리가 오서산이래요. 오서산입니다. 저기가 오서산이야? 저 안테나 있는 데가 저기 가야산. 안테나 있는 데는 가야산이래요. 바람 안 세면은 진짜 날씨 여기서 죽이죠. 여기까지 날라와서 여기 착륙해도 되겠다. 비행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어디 가나 시작과 끝은 비행 얘기로 끝납니다. 자, 여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고 숙박은 이제 바닷가로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카에서 자고 텐트에서 자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제 이거 지글지글 소리가 삼겹살을 나야겠네. 구워 먹고 있어요. 지글지글 소리. 집에서 이제 맛있는 물김치하고 파김치도 이런 것도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삼겹살하고 이렇게 형님들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밴드에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남자가 주는 거안 먹어. 그냥 그게. 원도 거리 줘야지 먹지. 안 먹어, 이 사람아. 무조건 원도 거리 줘야 돼.
뭐 종료되지 않은 라이브는 없는 것 같잖아. 그냥 팍팍 뿌려, 그냥 팍팍. 그게 편해. 잘 뿌려지겠어. 평소에 캠핑을 잘 다니시, 자주 다니시는 병두 형님, 아, 그리고, 또 캠핑을 좋아하시는 우리 헐랭이 박님, 아, 그리고 일상생활이 캠핑이신 우리 레전드 형님, 아, 그리고, 저는 묻어가는 캠핑맨, 원더맨입니다. 아, 그냥 평상시 비행할 때는 식사 간단히 하고 형님들하고 만날 때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고 그렇게 깊은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그냥 비행만 하고 그냥 헤어지는 동료로서 이렇게 인식이 강하죠. 이런데 가끔 와서 이렇게 속마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형님이 왜 그랬구나 아, 내가 좀 이랬구나 하면서 또 부족했던 것이나 이제 속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행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모든 것을 떠나서 오로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로 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모처럼 즐거웠어요. 비행 아니고도 재밌는 게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누구 엉덩이야? 우리 레전드 엉아 거구나. 자 지금 열심히 굽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 근무요? 내려온데? 네, 여기 뭐 옷 있으면 온다 그랬는데 뭐 우리가 어디 있을 줄 알고 근데다가 여기 지도 하나 찍어서 올려놔. 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여기는 지금 간접 영향권이에요. 아주 하늘도 이쁘고 구름도 이쁘고 태풍이 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죠. 야, 자, 삼겹살 감상 한번 해보세요.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지금 봐도 오늘 삼겹살을 엄청 먹었어요. 다리도 막 움직이고 그러고 근데 발바닥이 발바닥에서 지금 힘이 안 들어가서 못 심으려나. 그게 뭐지 나오고 아, 병주 형한테 어려워서 시키겠나, 이거. 응? 비행 자주 나오면 내가 시키겠는데, 비행도 안 나오시고. 아, 진짜 병주 형님은 그 봄에 그, 저, 손만 봤다고 자주 나오게 했다는데. 자주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게, 저. 나 이거, 재미거든. 하여튼 그 안에 그 위에서 바빴어, 병주 형님.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바쁜 거 아니야, 형님? 그치, 그럼 일요일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했으니까 내가 현장을 계속 뛰었으니까 작년 11월부터 그 전에 애들 시키고 내가 현장을 가까다 둘렀는데 아예 LH거를 해본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공법을 내가 익혀놔야 나중에라도 애들이 가르치지. 그래서 거기는 스타트 할 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계속 아 불 좀 줄여요. 제가 줄여놔도 될 것 같아. 아 쌈장을 안 사왔네. 있어 여기 쌈장 있어요? 아니, 솔트 뿌려가지고, 저기 있는 거랑 없어. 뜯지 말까? 아, 뜯어도 돼. 어차피 뭐, 먹을 거 냉장고에 누르면 되니까. 자, 비행 아닌 거를, 이 영상을, 저기 잊어버렸었어요. 병두 형님 캠핑카에다가 고프로와 SD 카드를 놓고 내려가지고 그냥 까맣게 잊고 있다가 병두 형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카메라를 주셔서 업로드 할 수 있었는데 이 추억이 또 날아갈 뻔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게 진짜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컴퓨터에 저장하면은 날아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영원히 박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주 나이가 들어서도 이거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저 때는 저랬고 이럴 겁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때가 되면은 저 때가 좋았다 하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형님들도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지금 요 때가 지금보다 더 젊어요. 우리 형님들도 이렇게 지금 맘 맞는 형님들하고 캠핑도 하고 비행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막내라든가 이제 후배들도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고 하면은 여유가 생기면은 지금 애들 키우고 정신 없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좀 크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제가 이제 형님들 위치에 있을 거고 또 제 후배들이나 막내가 이제 제 위치에서 이렇게 같이 캠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비행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면서 계속해서 사이클은 굴러가겠죠. 하여튼 좋은 추억 만들었고요. 우리 형님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얼굴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서 반가웠습니다. 가끔 추억을 회상하고 싶을 때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그거 해가는 걸 하면은 걔네 돈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는 거. 시가야 뭐 시가야 돈 받아? 아니 안 나올 거요? 요즘 그전에 저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게 파파라치 없어진 거 아니야? 그 파파라치잖아. 개새끼도 아주 그냥 그 파파라치 한참 했던 파파라치 학원도 생겼을 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찍고 뭐 저기에서 하고. 어디서 어떻게